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좌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고 내 계좌도 잘 확인해봤고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담아야 될까? 어떤 종목이 좋은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넣을 만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에 또 새로운 조합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성훈 과장님과 김진경 본부장님이 좋은 종목 5개를 각각 가지고 오셨는데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또 이 두 분의 조합은 어떻게 오늘 또 맞춰질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볼까요? 삼성, SDI,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FNF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인성정보, 한라홀딩스, 삼성전기, 대한해운, 일진홀딩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자분들 요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종목 이거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아니면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을 직접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다가 궁금한 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고 질문하시고 궁금하신 거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함께 시청하시면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종목도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은 이성훈 과장님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10가지 종목 봤는데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삼성 SDI 네.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삼성 SDI도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쪽에서의 그런 좀 그 후광을 좀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도 삼성 SDI의 어떤 종목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8월 중순부터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삼성 SDI의 이 실적 추정치나 그리고 사업성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 구간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소형 전지 뭐 전자재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로 좀 가고 있는데 항상 삼성 SDI의 이 실적의 측면에서 봤을 때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중대형 전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으로 인한 이런 중대형 전지에 대한 수요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약간의 좀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지금 그 실적 평가나 여러 가지 삼성 SDI 향후에 봤을 때 그 기업의 가치를 좀 내려 보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정도에 대한 우려감은 좀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은 3,500억 이상은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 수치는 작년 대비 30% 이상의 증가한 수치라 볼 수 있겠고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2분기보다도 20%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삼성 SDI 주가가 한 달 정도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를 먼저 우리 이성훈 과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픽을 보기 전에 주식 미어캣님이 유튜브에서 김진경 본부장님이 이제 요일을 바꾸셨군요 라고 하시면서 이 미어캣 분이 김진경 본부장님의 팬이신 것 같아요. 늘 따라다니시고 지난 목요일에 왜 김진경 본부장이 안 나오셨냐 막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인성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성정보가 IT 인프라 그리고 네트워크 이제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대학병원 그리고 AI 업체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제 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 국책 과제를 통해서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 그리고 재택 치료 관련주로 최근에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정부에서 최근에 전국 17개 시도에 이제 재택 치료 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몰려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 안에서 좀 주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인성정보가 또 하나 이렇게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이제 이지케어텍 인수로
그 지분 인수로 인해서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술하고 그리고 이제 케어텍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헬스케어 사업을 기반을 좀 마련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이버가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원격 의료 관련주로서도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성정보가 좀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노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에 제가 인성정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성정보를 김진경 본부장님이 첫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쿠쿠다스님도 김진경 본부장님 보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더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이서훈 과장님의 두 번째 픽인데 카카오입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으실 거라고 지금 판단이 많으시죠. 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카카오의 어떤 성장성이나 자회사 모멘텀 한마디로 그전에 카카오의 주가를 움직였던 모멘텀을 제가 부각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우선 카카오 아시겠지만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과도하게 지금 떨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소량이라도 담아두는 관점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 생각보다도 이게 더 시간이 더 끌어지고 이거에 대한 규제 부분도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에 좀 많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과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하락세가 좀 멈췄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그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이 정부 정책은 솔직히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여러 가지 상장에 대한 딜레이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하지만 카카오 엔터나 여러 가지 다른 자회사 쪽에서의 상장 추진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도 추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난달 몇 개월 전보다는 주가가 확연하게 싼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이성훈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 분할해서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전략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 한라홀딩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분리막 제조 기업인 WCP의 전략적 투자 단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더욱더 가장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투자 규모가 1,000억 원가량으로 자회사 위코에 출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WCP라는 회사가 고분자 필름 제조 방면에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2024년 양산 목표를 해가지고 삼성 SDI와 유럽 생산가 까지도 함께 이제 거점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IPO를 위해서 연말까지도 상당히 예비 심사 신청을 좀 계획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라홀딩스가 이번 투자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 영업망까지 구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전략적 협업 시너지까지도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9월 13일이었습니다.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또 발표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대한 호응까지도 좀 높아지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한 예를 들어본다면 한라홀딩스가 쇼를 하고 있는 전화 우선주 1017만 주 중에서 82만 주를 직접 취득하고 소각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주가 상승에 대한 최대 걸림돌을 전화 우선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신사 전담 부서까지도 신설했기 때문에 오히려 헬스케어라든지 ESG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라홀딩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김진경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종목인데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대형주를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네, 오늘 제가 거의 다 대형주 위주로 좀 갖고 왔는데 우선 바로 말씀드렸던 카카오와 함께 좀 삼성전자도 참 고민이 많은 식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삼성전자 우선 지난달에 모건스탠리가 이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고서를 내면서 이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부 이 장비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지금 맥을 못 추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보신 뭐 뉴스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8월 말부터 외국인들 특히 이제 9월 초부터의 본격적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순매수를 좀 하면서 어나면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도 하방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주가에 대한 과매 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가 메리트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PER이 뭐 11배 중반, 우리나라 전체 증시를 좀 말할 수도 있는데, 뭐 하지만 지금 글로벌 기업들, 뭐 특히 테슬라가 120배, 그리고 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20배 이상의 어떤 이 PER을 받는 거에 비해서는 충분히 네.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은 꾸준히 15조, 최대는 16조 이상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받쳐줘야 되긴 하지만 삼성전자 충분히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저평가되어 있다. 가격이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제 삼성전자의 또 3분기 잠정 실적이 곧 발표가 될 텐데 이거에서 또 어떤 반등의 힘을 좀 받을 수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 역시 이번에도 삼성그룹주입니다. 삼성전기죠? 네, 저는 삼성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이 전방산업이 전반적으로 호조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기 주력 사업이라고 한다면 MLCC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MLCC 부분이 중국 천진 신공장 가동과 함께 경쟁사들의 생산 차질에 대한 수혜 또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올해 상반기부터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TV와 같이 IT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소형이라든지 또 초고용량 이 고부가 MLCC 공급이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이제 장비 중심으로 산업용에 대한 수요도 또한 강세를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전장용의 경우는 이제 고객사의 안전 재고 확보에 대한 수요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자동차들이 계속 전장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자동차의 전장화로 좀 변화가 되면서 이 MLCC에 대한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자동차 전장 산업이 계속적으로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력 사업 부분 에 대한 성장성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기의 경우는 이 MLCC 핵심 원자재를 자체 개발을 하고 또 제조를 해서 기술 강화 그 기술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 점유율 확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저희가 함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종목 소개 계속 빠르게 진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초막통님은 유튜브 저희 10가지 종목을 보시고 삼성전기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네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관심이 많으셨는데 설명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이번엔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SK텔레콤. 네. 역시 뭐 대형주인데요. 네. 우선 그 어제 같은 경우가 이 통신 3사가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이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자리 잡으면서 이 통신 3사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 많이 받았는데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3분기에 4분기 넘어갈 때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까지 높기 때문에 이 통신 업종이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먼저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이 플랜을 출시를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반영되는 부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왜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다른 유선, 무선통신 쪽에서의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양이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SK텔레콤은 주가를 봤을 때 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뭐 SK텔레콤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의 뭐 43%의
시장 점유율 자리 잡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통신 3사 다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SK텔레콤이 좀 안전하게 더욱더 이제 또 시장 점유율 굳건히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5G에 대한 침투율이 작년에는 좀 생각보다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성장 속도가 올라가면서 자리 잡으면 역시 SK텔레콤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유님이 이성훈 과장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햇살님도 이성훈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다음 좀 대한해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해운 말씀드리기 전부터 이 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하고 이제 BDI 지수가 글로벌 해운 운임이 계속 연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 업황에 따른 이제 기대감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 해운주의 경우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3분기, 4분기가 최대 성수기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10월에는 중국 중추절 그리고 11월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12월은 크리스마스 같이 최대 쇼핑 대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로 인해서 성수기가 또 기대가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해운주가 지금 이제 업황이 또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중국하고 호주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최근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벌크 운항 항로가 혼잡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혼잡한 상황에서는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이로 인한 그 운임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대한 해운의 경우가 최근에는 이제 유상 증자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유상 증자에 성공하면서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서 이 재무 안정성도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저수의 스팟 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에 이 창출력 또한 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부정기선 두 척가량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면서 이 BDI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출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대한해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해운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시죠.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FNF. FNF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역시 뭐 우류 쪽 관련 업종 같은 경우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심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FNF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OEM 업체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베트남 쪽에서의 셧다운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대만의 특히 OEM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이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보다도 이 어떤 좀 그 기업에 대한 좀 다시 한번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OEM 기업 들이 약간의 뭐 그 베트남에 의존하는 부분, 또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방글라데시에서 의존하는 부분처럼 약간의 이 외부적인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전반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기업이 바로 FNF입니다. 이 FNF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뭐 MLB, 뭐 디스커버리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역시 우리나라 특히 면세점 쪽에서는 역성장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판매 부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이상으로 좀 좋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1분기 때 중국의 110개 정도의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현재 증가 추세로 본다고 한다면 연말에는 350개 수준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FNF에 대한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은 계속 FNF의 주가 상승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FNF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은 마지막 종목 뭐죠? 네, 저희 마지막 종목 일진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계열사들이 굉장히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회사 일진하이솔루스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 동력으로 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소 연료 이제 전지 자동차에 수소 탱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인데 이 일진하이솔루스의 경우가 원래는 일진그룹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2012년에 85억 원에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또 상장에 성공했고 또 현재는 3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자회사 일진 멀티리얼즈의 경우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로 이 전해질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앞으로 일진 홀리스의 경우 이렇게 좀 자회사를 통해서 이 친환경 사업적으로 더욱더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 이 총수들이 수소 동맹 구축을 좀 내건 것으로 보여진 협의체 H2 비즈니스 서밋이 열렸었는데요. 이 중에서 허정서 일진 홀리스 부회장도 중요한 축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주요 계열사를 통해서 뭐 수소라든지 배터리 관련 사업으로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면서 이 성장 동력 또한 마련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요즘에 보면은 이 특히나 미국,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선진국들이 먼저 나서서 친환경 정책 그리고 친환경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일진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오히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제가 일진홀딩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일진홀딩스 10가지 종목을 모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마지막 이 탑픽 하나씩을 골라주셔야 되겠는데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5개 종목 중에 탑픽으로 꼽는 건 어떤 건지요? 이성우 과장님은요? 오늘 5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이제 FNF가 괜찮게 보는데 우선 다른 종목들 지금 시장이 너무 좀 어지럽거든요. 그쵸.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경기 방어주로 SK텔레콤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좀 우상향 방향 쪽으로 있는 경기 방어주가 저는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FNF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방어주를 좀 챙기자라는 얘기 중에서 FNF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요. 픽은요? 네, 저는 자신농사 잘 지은 일진홀딩스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두 분이 다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종목이 각각 탑픽이었습니다. FNF와 일진홀딩스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 10가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